여기가 아파트 옥상입니다. 저렇게 그냥 외벽에 매달려서 밑은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예전에 다친 적이 있을 거예요. 로프를 타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실수로 풀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다치셨어요?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제가. 여기 현장이 동탄이에요. 동탄. 저희 팀에서 우수관 작업을 지금 하러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아파트 옥상입니다. 앞으로 오기도 지금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 다른 로프 팀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팀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 작업은 지금 못 받고 아파트 전체 동을 지금 다 작업을 해야 돼서 다음 동 한번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로프 타는 남자 문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아파트 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소작업자죠. 고소작업자. 고소작업자? 네, 높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고소작업자인데 뭐 흔히들 말하시는 뭐 로프공? 근데 제가 하는 작업은 조금 로프공 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죠. 장비 자체가 다르다는 거. 장비가 다 다르다는? 네, 네. 타는 분야가 좀 다른 거죠. 아, 그 안에서도 좀 분야가 나뉘어져요? 네, 일반적으로 로프공이라고 하시면 이제 대부분 아시는 게 페인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실리콘 코킹 무수해 주시는 분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한 분야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행사 연습하고 로프 작업도 같이 하는 거죠.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대표님이 하시는 쪽이 더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페인트 쪽? 저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힘들지 않을까.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니까. 아. 저는 딱 하루 일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하루 일이. 이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 한 8년 됐죠. 8년? 네. 근데 이제 8년 차이신데 이제 좀 실내 작업으로 좀 전환을 하시려는 거죠? 실내 작업이 아니고 땅을 밟고 싶습니다. 땅을? 그래서 이제 네, 저희하고 연이 된 거죠? 와서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로프공 전문가분께서는 8년째 이 로프공 작업을 하시는 전문 기술자분이신데 이제 땅을 밟고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저희 집수리 이쪽으로 오셔서 연이 되신 분이세요. 오늘 이분 현장을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와, 이 아파트에서 작업을 한답니다. 대표님, 저 벌써 배가 아파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식사 많이 하셔서 그런가? 아니요. 대표님,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로프공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무역업을 했거든요. 하기 전에 한 7년 했는데 그거 하다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다른 일을 배우려고 하니까 경력 단절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난 게 이제 기술이다. 로프 타는 게 돈이 된다는 얘기 들어서 다 전화 드렸어요. 전화 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술도 없이 어떻게 로프를 타냐. 로프는 그냥 단지 수단일 뿐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스승님이시죠. 그분 만나가지고 감사하게도 좀 잘 배웠죠. 그게 이제 8년 전? 그렇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지금 제가 44시니까 36? 네, 그렇죠. 제가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이쪽에서. 아... 대부분 나이가 많으세요. 장점 있죠. 젊다는 거. 거래처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면 처음에 올라가실 때 옥상에서 밑을 내려볼 때 안 무서웠어요? 무섭죠. 무서운데 저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빚도 있고. 가자마자 바로 탔어요, 저는. 첫날? 네, 예, 바로 탔어요. 와. 제가 생각보다 단력이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온 거죠. 돈도 벌고 가족들도 잘 먹고 있고. 이제 좀 안전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 와이프가 네.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제 돈 그만 벌어도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일을 하자. 그래서 집수리 쪽으로? 집수리 쪽 왔는데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또 자꾸 외부 공사 쪽으로 가네요. 자꾸. 옥상이죠? 대부분 구경을 잘 못하실 거예요. 옥상. 와, 아파트 옥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저도 처음 올라와봐요. 하는 작업이 우수관인데 이거는 사장님이 설치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네. 사실 우수관 업체든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저희는 이제 특수한 경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아 사선으로 간 거죠. 예, 밑에 예, 한번 봐주시면 예, 다른 옥상 물잖아요. 저 못 갈 것 같네요. 예. 휴대폰만 와, 이렇게 25층입니다. 25층. 25층 아파트 네. 옥상이에요. 핸드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높이에요. 와, 아,
아, 오늘 바람 지금 바람도 불어요. 지금 엄청 불어요. 네, 밑에 바람하고 위에 바람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로프를 타셔서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신 거구나. 지금 이 작업을 이 아파트 15개 동 전체를 다 하고 계신 거랍니다. 지금 잠깐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여기 위에 마무리 작업하느라고 지금 따라왔고 저기 계신다. 저기 위에 계세요 지금. 저기 위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 길로 이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대표님 무게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우와, 씨. 와, 이거 한 손 안 떨어져. 이거 다 메고 로프 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와, 이거 몇 킬로 정도 돼요? 40킬로 리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디 리그. 네, 해칠사에서 나온 전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전 세계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자 다 이걸 사용해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한 30~40만 원. 지사. 네. 어. 네. 아유, 광고 아닙니다. 예술을 못봐서 체결하는 거죠. 요즘에는 특공대원분들 침도 잡지 않을 때 쓰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프공들은 각 분야마다 달라서 네. 이걸 또 못 쓰는 분들 있고 쓰시는 분도 있고 아. 그리고 워낙 고가 장비예요. 아, 이 장비가? 네네. 달려있는 거 해도 한 1,200 들겠죠? 줄도 비싸고. 사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로프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꼭대기 왔고요. 이제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프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한 분 거 그리고 이렇게 두 줄 이제 사장님 거. 원래는 이 천장이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에 비가 올 때마다 이제 물이 고이니까 어떤 받침 같은 거를 대놔서 물이 이제 밑으로 안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구조인데 좀 여의치 않으니까 저거를 떼고 우수관을 이렇게 사각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시공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높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어도 지금 다리가 조금 떨립니다. 이쪽 반대편으로 오니까 지금 보이는데 저 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기 벽에다가 이제 타공을 하니까 고여있던 물들이 이렇게 밑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이 위로 올라가서 촬영을 하고 싶지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해가 없어서 작업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여기가 매우 더워가지고 이제 그늘도 없고 이러니까 작업하기가 힘든데 오늘은 정말 수월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이제 로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서 지금 위로 이제 보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작업자분께서 로프를 아래로 지금 이제 쭉 내리고 있습니다. 로프가 지금 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여기다가 저 로프를 고정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체결이 완료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 작업을 튼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에는 먼저 풀어서 바로 내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내려다보던 곳이 여기에요. 이쪽 작업이 이제 끝났고 이제 이쪽으로 지금 옮겨온 상황이에요. 그동안 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도 좀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저쪽은 이제 어떻게 작업이 끝났냐면 순환 작업한 게 이렇게 보입니다. 올라가서 이쪽 작업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내려오셔서 물 홈통 저거를 먼저 이제 시공을 하시고 우수관을 올려서 이제 시공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와, 사실 이렇게 매달려 계신 사장님도 사장님이시지만 저 위에서 도와주시는 저 반장님, 와 저분도 진짜 무서울 건데. 야, 이제 밧줄을 나가면서 조금씩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 사장님도 내려오셨고 저거를 이제 들어 올리는 과정이 이제 조금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촬영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오늘 총 3개동을 제가 지금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저 두 분이 손발이 너무 잘 맞아요. 저분은 지금 10년차 그리고 이분은 올해 8년차랍니다 정말 높아요. 익숙해지지가 않아.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로프가 저기에 잘 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또 고정이 돼서 로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반장님께서 태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우수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 저기에 이제 내려와서 타는가 봅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저기 밧줄은 PP 로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로 쭉 내려간대요.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고 여기서만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작업이 끝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쭉 내려가서 1층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 있는데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은 체감이 더 심하답니다. 회장님께서 위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회장님 내려오고 계십니다. 야, 완전 무슨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 막 벽을 지금 밟고서 막 이렇게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라간 우수관을 이제 벽에다가 체결을 해서 링을 이제 걸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렇게 그냥 외벽에 매달려서 그냥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밑은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 이 아래 사장님께서 밑을 이제 가봐서 이제 고정을 해주시고 이제 위에서 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위에서도 꼼꼼하게 물 새지 말라고 이제 실리콘 작업까지 지금 한창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헤라질까지 장비들이 하나하나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줄로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1층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겁나 빨라.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일단 여기 이제 체결 작업은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저기서부터 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잖아요. 날 더운데. 그럼 이렇게 막 바람이 막 불면 위험하지 않아요? 익숙한 거죠. 아, 익숙하신 거. 네. 근데 현수막 작업할 때는 네. 제일 최대 난장이죠. 날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무릎 보호대 같은 것도 이제 그렇죠. 차시는 거죠. 몸이 현수막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제가 몸에 붕 떴다가 부딪힐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없으면 무릎 깨져. 옛날에 많이 깨졌죠. 이게 다 이제 생활의 지혜죠. 그럼 이 로프가요. 아까 그 왼쪽에 계셨던 분은 왜 한 줄로 타시고 대표님은 두 왜 두 줄이에요? 아, 저분도 두 줄이에요. 예, 보조줄로 내리셨어요. 보조줄로. 네. 왼쪽에는 PP 로프인데 보통 이제 로프공들 많이 하시는 저기 끊어질 경우에 잡아주는 거예요. 메인 줄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아이디에 체결하면 여기 이제 제 몸을 지탱하는 거죠. 이 줄은 또 다른 줄에 아삼락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삼락 이렇게 체결해주면 갑자기 가면 얘가 멈춰요. 아 이래서 비싼 거예요. 안전장치구나. 네, 근데 이제 아까 그분도 이런 원리로 이런 원리로 하시는데 이제 약간 낮은 가격의 제품들. 아 네, 안전장비를 하시는 분하고 저는 일을 합니다. 네.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저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안전이 최고. 근데 이제 차이가 저분은 1층으로 쭉 내려가고 대표님께서는 그냥 여기로 내려오셨고 저분도 일로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저주는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용하는 자일로프는 행으로도 이용하고 오른쪽 왼쪽 다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아 십자가 모양으로 다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여기 있다가 원하시면 저 위로도 그냥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요? 네, 힘들죠. 이제 여기로 오는 게 네. 편하니까 제 몸을 끌어당기는 게 힘들죠.
아, 그럼 저분은 1층까지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네, 올라오시는 거고. 수고스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 근데 솔직히 이 예. 지금 작업이 뭐 감시하시는 분도 없고 한데 안전화랑 안전모가 되게 잘 착용하시네요. 무조건 착용해야 되죠. 이게 엄청 튼튼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가 25층이죠. 25층인데 저기 작업하면 2층 더해서 27층. 27층. 네.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엄청나죠. 그래요? 이게 신체를 보호해주는 데 최고죠. 헬멧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다친 적이 있어요. 다쳤어요? 예. 어떻게 하시다가요? 로프를 타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실수로 풀어버렸어요. 아, 이게 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요? 아니, 매달려 있을 때 풀리진 않은데 작업을 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잠깐 풀었다가 다른 작업하고 다시 타려고 했는데 이제 두 분이 푼 줄을 몰랐죠. 아. 풀면 안 되는데. 네. 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서 이제 내려와서 타려고 하는데 풀을 당겼는데 튼튼한 거예요. 네. 몰랐죠, 저는 풀린 거를. 그래서 저 당연히 체결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몇 층이었어요? 그게 3층, 다행이죠. 3층이었으니까. 그때 이게 헬멧하고 안전장비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와, 그럼 그때 얼마나 다치셨어요? 1년 반 동안 병원에 있었죠, 제가. 그때 참 힘들었어요. 떨어지는 그 느낌이 어땠어요? 사람 죽을 때 뭐 중고등 수차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실 그 찰나인데 슬로우로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영화처럼.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다치겠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몸을 오른쪽 틀었어요. 이 오른쪽 다 부서졌죠. 다행히 살았죠, 이 안전모. 안전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 원래 안전은 되게 중요하세요. 무조건 안전모 하셔야 돼요. 와, 그러면은 1년 반 동안 누워 계시다가 괜찮아지시고 다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 생계수단이니까. 야. 근데 지금은 또 클린 세상에 와서 다른 길도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행복하게 재미나게 요즘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타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발을 밟고서 작업도 하시면서 이제 그 비중을 이제 높이려고 하시는 거군요. 사실 이제 앞으로 로프 안 타도 이 이상 매출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노력 한 만큼 되더라고요. 최고입니다.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우주관 길이에 맞춰서 지금 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로프 정리를 하는 거고요. 대표님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작업하려고 이제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다시 저기 이제 연결해야 돼서.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이제 저 줄을 당겨가면서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서서히 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 사장님께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다 쟀는데 못 믿으십니다. 보시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항상 이렇게 안전고리를 다 해놓는데. 이제 이쪽 작업이 끝나고 지금 저쪽 분이 이제 쭉 1층으로 내려가셨는데 안전하게 내려가시는지 조금 확인하는 건가요? 네, 확인해야죠. 다른 작업자들도 혹시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쭉 내려가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작업 현장인가요? 네. 그럼 현재 총 몇 개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8개요. 오늘은 4개.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현장은 항상 변수가 있어요. 와, 대표님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적으로 1000에서 2000 정도요.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작업을 하면은 일당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 저는 일당으로 일을 하진 않고요. 거래처하고 계산서도 끊어드리고 바로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더를 진행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동사마다 매출이 다르겠네요? 다르죠. 뭐 어쩔 때는 적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항상 달라요. 지금은 하늘에서 일하는 거 비중을 조금 낮추고 땅에서 일하는 거를 네. 좀 높이시려고 지금 하시는 50대 거군요. 5대5로 예, 하고 있죠. 아, 반장님 저 위에 안 무서우세요? 적응돼 나서 좀 괜찮아요. 적응되세요? 예, 예. 반장님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요. 1년 정도? 예. 그럼 항상 저렇게 높은 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예, 예. 처음에 와서 안 놀랐어요? 많이 놀랐죠.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저 부분만 이제 저기다 연결을 해주면 되고 반장님께서 위에 정리를 해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루 작업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물이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증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총 8개 하셨다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7개는 한 며칠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업체에다가도 이 아파트 쪽에서 문의를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보시면 예. 기존에 우수관이 있거든요. 이거 이 작업인 줄 알고 오셨다가 여기에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겁하신 거죠. 그리고 몇 군데가 왔다가 포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대표님을 알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다른 지인분 통해서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도움을 청하셨죠. 아 네,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못해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네, 원래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 작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완전 지금 네, 새로운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로프탑은 처음인데 웬만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덤벼든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네. 원래 이제 로프를 타고 현수막을 다시는데 네. 우수관은 이제 해보신 적이 없어서 아까 그 10년 차분 그분을 네.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도움을 예. 요청한 거죠. 같이 해서 네.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이 또 산업을. 클린에서 배운 게 못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한번 네. 해보자. 클린에서 이 생각이 되게 커진 거죠. 저는 그렇게 변했어요 사람이. 그럼 대표님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는 뭔가요? 일단은 로프 작업 외에 땅에서 작업하는 다 목표해서 월 3천에서 4천까지 매출을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할 것 같습니다.